홍진표 고성 고성의 왕궁마을 이야기. 고성에는 100년 전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마을이 있다. 오래된 장승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듯하다.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이곳은 강원도의 유일한 북방식 한옥 구조를 가진 마을이다. 왕궁마을의 가옥 구조는 안방, 도장방, 사랑방, 마루 부엌이 건물 안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마을의 안길과 바로 연결되는 앞마당은 타인에게 매우 개방적이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담은 비개방적이다. 여인들의 활동 공간을 배려한 구조라고 한다. 길을 가다 보면 신기하게 생긴 굴뚝을 볼 수 있다. 왕궁마을은 집집마다 굴뚝 모양을 다르게 만들었다. 진흙과 기와를 한 켠씩 쌓아 올리고 항아리를 엎어 놓았다. 굴뚝을 통해 나온 열기를 집 내부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국가 중요 민속 자료인 왕궁마을은 마을 중앙에 개울이 흐른다.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 가옥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요즘 이곳은 KBS 프로그램 중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SNS에서 샵 왕궁마을을 검색하면 한옥 감성 사진이나 셀프 웨딩 사진을 찍는 장소로 유명하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빠져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첫 번째 길을 따라 왕곡 한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다. 드디어 왕곡 한가에 도착하였다. 40년 전부터 가마솥에 직접 떡을 삶고 손수 한가를 만들어 온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한가집 옆 작은 백촌집 마루에 앉아 한가와 수정가를 맛보았다. 마을에 흐르는 개천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민속놀이 체험장을 만날 수 있다. 왕궁마을은 매년 전통 민속 상설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민속놀이 체험을 할 때 널뛰기와 그네 타기 체험을 할 수 있는데 행사 기간이 아닐 때도 관광객이 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고선 왕궁마을을 둘러보았다. 왕궁마을의 시간은 멈춰있는 것 같다. 항상 바쁘게 달려가는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 왕궁마을은 언제든지 포근하게 쉴 수 있는 엄마의 품처럼 느껴진다. 위로받고 싶을 때 포근한 왕궁마을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